이렇게 약간 탄력감이 굉장히 좋은 바지고, 그 탄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허리 뒤쪽이요. 아예 허리 뒤쪽까지,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예 티가 안 나거든요. 네. 밴드가 없는 바지 같은 완벽한 정장 바지 같지만 안쪽에 밴드를 다 넣어드리는데, 에꼴드 바디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밴드도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허리 곡선을 딱 맞춰서 되게 굴곡 있게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정말 이 뒤쪽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밴드를 넣어드린 게 아니라 아까 그 다리에 이어서 허리까지 굉장히 편안한 신축성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꼴드 바디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 컬러는 좀 깨끗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그 사틴 느낌 같은 느낌으로 해서 주물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버튼에 포인트 살짝 드리고 가까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 진짜 이 결 있잖아요. 이 네. 결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단 결을 하나하나 다 살려서 여러분, 원단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게끔 예쁘죠? 디테일을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깔끔한 느낌 그레이도 참 좋았고, 사실 네이비. 저는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는 요 약간 버튼. 지금 버튼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골반이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요 네이비도 약간 골반에 포인트가 들어가고, 마지막 우리 지니 씨가 입고 있는 건 벨트의 느낌이 진짜 요거는 입어보시잖아요. 정말 네. 갖춰진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에꼴드 파리 같은 경우는 팬츠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고 네. 딱 적당한 디테일에 컬러도 굉장히 무난하고 베이직한 느낌으로만 넣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상의 코디하시기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저희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데 네. 팬츠 네벌다 드릴 테니까 오늘 가격 제일 좋을 때 함께 하세요. 제가 입은 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구김에 대한 것도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입어보니까 방송 직전부터 좀 오래 입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실제로 제가 막 힘을 주고 구겨도 괜찮아요, 고객님. 그냥 이거 기계 세탁하시고 물 세탁하신 다음에 요대로 딱 걸어서 고객님 말리시잖아요. 그럼 바로 입고 외출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재예요. 뭔가 되게 살랑살랑 가볍잖아요. 근데 제가 입은 느낌으로 보시게 되면 그런 가벼운 느낌에서 이렇게 완벽한 테를 잡아주는 바지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네이비 컬러 입었는데 진짜 보통 정장을 입으면 저는요, 약간 허리도 좀 들뜰 때 있고 골반도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바지 막 치켜 올릴 때 있고요. 왠지 허벅지 이런 데도 막 끼고 불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바지는 전체적인 핏이 굉장히 일자로 고다 보이게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좋았던 건 편안함이에요.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을 드리는데, 이런 허벅지 있는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 신축성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입다 보면 종아리보다 허벅지 부분에 살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낄까 봐 고민들 하시거든요. 정말 편안하고, 뒤쪽 부분에 밴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예 이렇게 지금 아예 전체로 들어가 있잖아요. 뒤쪽 밴드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렇게 늘어나요. 편하죠, 허리가. 그냥 밴딩 바지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하죠. 보기에는 왠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은데 바지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상품평에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셨고요. 네.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입은 건 네이비 컬러고, 지니 씨가 입은 바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패션 방송하면서 이런 느낌을 못 봤어요, 한 그러니까 번도. 디테일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과하진 않고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평이 여러분 95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사실 저희 말보다 고객님들이 써주신 글을 보고 너무 좋아라는 이 칭찬을 보고 사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중에 하나도 그레이 체크가, 요거 베이지 체크가 포함되어 있어서 구매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